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로버트 키요사키, 다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죠. 이분이 신작입니다. 이분이 쓰신 새로운 신작, 페이크. 페이크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짜뉴스와 정보에서 진짜 돈과 자산을 지켜라 라는 부자 들려있는데요. 이 책은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굉장히 모호한 시대에서 가짜를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뭐 재밌는 책이고요. 제가 워낙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신작이 나와서 너무 재밌고 즐겁게 읽었고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이 책을 뜯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페이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크란 게 대체 뭐냐? 페이크는 가짜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짜. 그래서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짜 돈입니다. 두 번째, 가짜 교사입니다. 세 번째, 가짜 자산입니다. 돈, 교사, 자산. 이게 왜 가짜냐?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가짜 돈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종이로 된돈 얘기합니다. 지폐.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있는 그 지폐. 이게 가짜 돈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부에서 그냥 찍어내면 되거든요. 중앙은행에서 그냥 결정해서 쿵쾅쿵쾅 찍어내면 얼마든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그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돈 화폐 발행 양이죠? 화폐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림이 있는데요. 정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거의 막 기하급수로 수직으로 막 올라가요.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짜 돈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이 가짜가 아니었어요. 왜 가짜가 아니었냐? 돈을 갖고 가면 금을 바꿔줬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걸 돈이라고 인식하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걸 돈이라 쓰는 거지. 이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 확정적으로, 보장적으로 금과 바꿔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금과 바꿔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돈이란 거고. 두 번째, 가짜 교사. 가짜 교사는 왜 가짜 교사냐? 우리가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돈이란 게 살면서 중요한 것중 하나인데, 학교에서는 돈에 관련돼서 전혀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은 되게 좋은 사람인 게 분명하지만, 그런 교육 과정들은 다 구식이고,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교사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짜 교육 과정, 가짜 학교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 마지막으로 가짜 자산입니다. 세 번째 페이크죠.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책마다 나온 얘기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자산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산은 뭐 집, 자동차 이런 건가요? 부채는 그러면은 뭔가요? 부채는 뭐 빚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그럼 자산과 부채가 대체 무엇이냐? 로버트 키요사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산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부채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인데 여기서 월세가 나온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여기서 배당이 나온다. 이런 건 자산이 되겠죠. 근데 뭐 자동차. 이거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자동차를 보유함으로써 보험비 내야죠. 감가상각 당하죠. 또 유지비 들죠. 기름값 들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 준게 아니라 돈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페이크, 돈, 교사, 가짜 자산, 그러니까 가짜 돈, 가짜 교사, 가짜 자산이죠.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뜨려 보셔야 돼요. 아, 이건 가짜구나. 이래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이런 거에 생각이 없으시면은 여러분들은 가짜에 속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 로버트 키요사키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데, 이 책에도 역시 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애초에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학교에 갔기 때문이다. 1.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수를 저지르면 멍청해진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실수를 저질러야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신은 인간이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설계했다. 2. 학교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정행위라고 부른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혼자서 시험을 치러야 하며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사업과 투자는 팀 스포츠다. 부자는 아래 그림처럼 여러 사람들을 모아 팀을 운영한다. 평범한 사람은 팀이 없다. 재무 상담사나 주식 중개인 혹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을 뿐이다. 대개는 그 조언마저 진정한 금융교육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3.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똑똑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은행가는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묻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내 학점이 어땠는지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은행가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 재무제표다. 4. 학교에서는 빚에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빚은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든다. 5. 학교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고 가르친다. 미국의 독립운동은 납세자들이 세금 징수에 반발하여 일으킨 보스턴 차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학교에서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는 실수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실수하면 막 때리고 벌주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실수로 준비를 안 갖고 왔다. 그럼 막 혼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는 너 실수하지 마라. 저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체득이 되면서 이게 뭔가 실패할 것 같고 잔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아예 도전을 안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걸 이제 부정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같이 뭔가 팀을 만들어서 협업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반대로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은 사람일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은 많이 사라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몇 점 받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뭘 궁금해하느냐? 여러분의 재무제표, 여러분의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인지 이것을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졸업 성적 이런 것들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교에서는 빚은 나쁜 거다. 빚은 빨리 갚아야 된다. 빚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죠. 빚을 많이 져서 뭔가 투자를 한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막 세금을 내야지 좋은 일이고 이게 애국자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 세계의 부자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거꾸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우리가 잘못 받아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난 할 수 없다. 나는 그걸 할 형편이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그런 말들, 난 할 수 없다. 나는 그걸 할 형편이 안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을 막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혹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떠올릴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편협한 사고방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크게, 넓게, 다방면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뭔가 그럴 형편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고가 편협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한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난 할 수 없다라든지 그럴 형편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독자분이 로버트 교사께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비결은 무엇인가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 물은 거죠. 로버트 키요사키 씨,
당신이 부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부자가 된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 이렇게 얘기해요. 비결은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생각하고 말하는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을 지속하게 하는 언어로 말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부자 아빠는 내게 이렇게 가르쳤다. 가난한 사람은 나는 그런 형편이 못 돼 라고 말하고 부자는 어떻게 하면 그런 형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가난한 사람은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고 부자는 당신이 돈에 관심이 없다면 돈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은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부자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로부터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만들고 그 사고방식 결국은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언어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년 365일 1일 1독 경제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